샹푸든 콤비 정동춘 고등원에 대한 기자회견입니다. 이들은 기자 질문에서 무장 콤비의 울진 삼척 침투 임무는 우리 주민들의 투철한 반공태세에 부닥쳐 완전 실패했음을 지적하고 북한 군인은 남침을 위한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며 요즘 북한 동포의 생활은 너무도 비참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공비 고등원은 아무것도 모르게 사상 그 배워온 이런 것들이 단순간에 무너지는 거 이런 것을 정말 심장 깊이 가슴 깊이 생각하고 이 김일성을 반대하고 그놈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의 이 청춘을 깡그리 바치게 해서 끝까지 싸워왔다는 걸 이걸 말씀드리게 됩니다. 예, 저는 20여 년 동안 해방 이후 김일성이라고 젊은 한편 공비 정동춘은 만일 자유대간이 자기에게 제2의 생명을 준다면 목숨이다 하도록 김일성 도당을 처부시는데 앞장서겠다고 열띤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2로서는 모든 것 생각하십니다. 일단은 앞으로는 내가 만약 이런 전국민이 생각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한국이란 본연과 이런 통일해서 또 자유를 이런 더욱 이런 지키기 위해서 이런 더욱 전투하겠다는 걸 말했습니다. 한편 주미 한국공보관에서는 유엔 각국 대표가 모이는 뉴욕에 반공 사진 전시회를 마련하고 북한 괴뢰가 휴전 협정 이후 저질러온 여러 가지의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이처럼 국제 강퇴와 다름없는 북한 괴뢰 행실로 미루어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난번 유엔 정치위원회는 남북한 동시 초청안을 부결시키고 찬성 67표, 반대 28표, 기권 28표로 우리나라의 유엔 단독 초청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표결 결과는 우리 한국의 참된 모습이 세계만방에 그대로 평가됐다는 것과 북한 괴뢰 흉계가 세계 인류의 지탄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준 것이라 하겠습니다.